와인앤모어 2022년 4월 맥주 할인 행사입니다. 전국 와인앤모어 와인앤모어 데일리 공통 행사입니다. 이번에는 양질의 IPA의 축제입니다. 심의 150주년도 같이 한번 가봅시다. 먼저 리비전의 모멘트 커맨더 IPA입니다. 색깔부터 밝고 투명하고 채도가 살아있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짜잔, 오미 예뻐라. 일단 이 녀석도 할인된 가격인데 리비전과 비치우드 6개 이상을 사면 또 할인을 해줍니다. 자, 가봅시다. 일단 서부식이네요. 은은하게 달큰한 꿀향이 있습니다. 아주 농익은 타입은 아니고요. 오렌지 감귤과 같은 농익은 스타일의 시트러스함과 레몬과 같은 밝은 시트러스함의 접점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은은하고 강하지 않은 쓴맛과 소나무스러운 경쾌함, 그리고 기분 좋은 스파이시함도 있습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올해 중에 제일 깔끔하고 가성비 좋게 먹은 서부식 IPA가 아닌가. 그 다음도 리비전의 다클링 임페리얼 스타우트입니다. 다클링은 10.2도의 체급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쫀득한 타입은 아니에요. 묘시 허워! 일단 향에서부터 첫 터치까지 달큰한 밀크 초콜릿 뉘앙스가 먼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은은한 커피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 뒤에 약간의 스파이시함이 감지가 되니까 기분 좋은 감초 같은 뉘앙스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딱 이까지 들으면 굉장히 어두운 뉘앙스일 것 같지만 홉의 존재가 오롯이 느껴지고 그 존재는 싱그럽고 화사로운 뉘앙스를 가져옵니다. 그의 말미암아 은은하지만 끝까지 혀끝에 남는 여운이 있는 쓴맛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홉의 절제미를 지니고 있는 아메리칸 스타우트에 가까운 것 같다. 그 다음은 비티우드 시작입니다. 원플루 웨스트 IPA. 이 녀석도 아까 전에 모멘트 커맨드만큼은 아니지만은 밝고 맑고 채도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녀석도 서부식 IPA지만은 꿀향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적어도 뉘앙스 자체가 감귤 오렌지에 가까울 뿐이지 아주 농밀한 타입의 시트러스함은 아닙니다. 마시고 나서는 날숨에는 이 구카 같은 좀 기름진 꽃 같은 느낌이 생각납니다. 결론은 전반적으로 밝게 상쾌한 타입은 아니면서 그렇다고 엄청 진득하게 노익은 타입은 아니면서 잘 익은 감귤 꽃을 한 잔 먹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도 비티우드의 시트라홀릭 IPA입니다. 맥주 몇이 정신 차려. 이걸 관리하는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어허라, 이 녀석은 어느 정도 탁도를 지니고 있네요. 몇이 파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형적인 아주 깔끔한 타입의 서부식 IPA다. 제 개인적으로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라벨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이 시트라의 장점이 잘 부각되지 않는 것 같다. 밝은 시트러스함과 그리고 그에서 기인되는 복합미라던가 하다못해 망파페에서 망고의 뉘앙스라던가 아니면 진짜로 적어도 다른 홉조합들과에 있어서 조금 더 색다른 느낌의 뉘앙스를 도출한다던가 그런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데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예, 이거를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3캔만원에 먹기에는 좋아. 근데 이 아이를 만원 주고 사 먹기에는 시트라의 장점이 조금 부족한 조금 흔한 녀석이 아닌가. 비티우드의 마지막 맥주 아말가메이터 IPA. 묘시 파워! 이 녀석 역시 아말가메이터, 아말감, 아말감? 치과에서 쓰는 그 레진스러운 그런 건가? 아, 조짓네. 이런 색안경 쓰고 접근하면 안 되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은은하게 소나무스럽습니다. 약간의 꿀향이 있고 또 어느 정도 달큰합니다. 시트러스함도 밝은 쪽이나 농익은 타입이나 한쪽으로 편향적이지 않고요. 개인적으로 시트라홀릭에서 조금 더 소나무스러운 딱 그 정도. 자, 파이어스톤 워커의 마인헤이즈 시리즈의 시트러스 사이클론. 좋아 좋아, 헤이지한 녀석들의 시작. 일단 밝은 시트러스한 느낌을 잘 살렸네요. 체급도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으면서 음용성에 도움이 될 정도로 달큰하고 너무 쓰지도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감귤의 이야기네요. 근본력 넘치는 홉조합들과 그 중에서 만다리나 홉과 진짜 만다린의 협치가 지기네. 예, 스톤사의 텐저린 익스프레스 헤이지 IPA의 밝은 버전이다. 좋네요, 좋아. 그대로 이어서 티키스매시 IPA.
아, 열대 열대하다고? 알았대이. 오늘 먹었던 IPA류 중에서는 가장 탁하고 가장 어두운 편이네. 아, 첫 향에서부터 코코넛이 한 자리 꽉 하고 있네요. 거기에 감귤의 바이브가 합치니까 서로 분별력이 있는데 합치니까 꿀향이 되네. 어, 이거 재밌다. 그로 인해 망파페에서 파인애플의 뉘앙스로 완성이 된 기분입니다. 이 흥미로워서 이제 찾아보니까 내가 먼저 느낀 거랑 그들이 만든 의도랑 딱 맞아떨어질 때, 와,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자카 모토에카 사브로홉 비율에서 아자카 비율을 높여서 파인애플을 강조하고 사브로로 이미 들어간 구운 코코넛의 풍미를 더했다. 정말 캐릭터 분명한 녀석이다. 마인헤이즈의 마지막 시리즈 호피컬 크래시. 와일로 와일로 일라라 이 자식아. 묘시 파워. 시트러스함의 종류를 말하라고 하면 조금 더 노익은 타입입니다. 그 중에서 탱자같이 날카롭고 경쾌하게 톡 쏘는 느낌이 있습니다. 망고 파인애플 패션후르츠의 밸런스도 좋습니다. 혀 끝에서는 무거운 듯 하면서 콧잔 등에서는 꽤 상큼함이 남아있는 색깔 분명한 또 맛있는 녀석이었습니다. 자자자 힘내보자! 아자자자자자자자! 그 다음은 심에이 150주년 맥주입니다. 이 맥주는 150주년을 기념해서 2012년부터 15만 병을 매년 한정 생산합니다. 분 브루어리의 블랙라벨 같은 느낌이네요. 묘시 와, 이거 향 봐라. 그냥 코만 갖다 댔는데도 민트, 유칼립투스, 라임, 로즈마리가 느껴집니다. 주디를 딱 갖다 대니까 정향스러움과 생강과 같은 맵싹한 스파이시함도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은은한 꽃향도 잔여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캐릭터들이 조화가 좋으면서 또 하나하나 탐색 가능할 정도로 분별력이 좋습니다. 역시 온도가 올라가니까 향신료 같은 느낌이 정말 조화롭게 잘 녹아들어가네요. 와, 진짜 벨지안 브라이어티 스트롱 블론드라고 부르고 싶네요. 어우, 진짜 강력하니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 다음은 아쇼페의 라쇼페입니다. 이 녀석은 생각보다 대형마트에서 캔으로 아주 쉽사리 볼 수 있는 아이죠. 이 힘없는 버블 버서. 이 녀석은 처음부터 정향스러움과 고수씨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150주년에서 느낄 수 있었던 생강스러운 느낌 말고 후추와 같은 뉘앙스의 스파이시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몰트의 묵직함도 이러한 뉘앙스의 시너지가 되는 것 같고요. 아, 두벨과 비교하면 두벨은 조금 더 꽃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조금 더 묵직한 편이고요. 이 녀석도 개안심입니다. 한번 드셔보이소. 이제 살 한번 둘러보입시다. 레츠는 새로 나온 발포주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와, 잉그 패키지도 상당히 괜찮네요. 로슈포르 세트도 개안치요. 사실은 이놈이 하이라이트인데 진짜 가격이 말도 안 됩니다. 상미기간 임박분도 냉장 보관을 해주시네요.